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대왕어항에는 물고기 친구들이 많은데요, 난태생 어류인 구피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세상 구경한 지 30분도 안 된 친구들입니다. 아직 수영도 못하네요. 5일이 지나고 꼬물이들이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지 9일이 지나고 빵빵했던 배가 줄어들었어요. 15일이 지나고 밥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지 22일에는 엄청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25일부터 점점 커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밥도 잘 먹네요. 태어나고 41일이 지나니 발색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넓은 사육 공간이 필요합니다. 심플하면서도 치어들이 좋아하는 어항을 만들어줄 거예요. 집에 있는 화분 받침대입니다. 토이를 넣어주고 샤랄랄라. 샤랄랄라. 주변에는 모래를 넣어줬습니다. 배양 중인 티그마입니다. 티그마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글로소스 티그마와 미니 티그마가 있습니다. 글로소스 티그마가 더 길게 자라요. 화분 받침대 뒤쪽에 심어줍니다. 이세촉을 심어줍니다. 미니 티그마는 앞쪽에 심어줍니다. 크기가 크게 자라는 것은 뒤쪽, 작게 자라는 것은 앞쪽에 심는 것이 좋아요. 대형 어항 수초 배양 중인 에란을 사용하겠습니다. 포기 번식하는 친구인데요,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번식이 조금 느린 단점이 있지만 생명력 하나만큼은 엄청 강하다고 해요. 야자수 하나가 있는 것 같네요. 유러피안 클로버 이촉을 잘라줄게요. 러너 번식하는 친구인데 잎이 너무 예뻐요. 에란 앞쪽에 심어줄게요. 이제 물을 채워줍니다. 살살, 조심조심. 물을 채워주면 수초 찌꺼기들이 올라오는데요, 이 찌꺼기들이 나중에 부패하기 때문에 잘 제거해줍니다. 부패한 찌꺼기는 암모니아로 변합니다. 중견수초도 심어줄게요. 꺾꽂이 식물이라 줄기를 잘라주면 됩니다. 엄청 많이 자랐죠?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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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15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견수초는 높게 자라기 때문에 소일을 일부 뿌려줍니다. 간격을 넓게 심어주는 것이 좋아요. 수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신기하고 예쁜 수초들이 많더군요. 알록달록한 수초들도 있고 잎이 신기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코브라 그라스는 참 매력적인 수초입니다. 꼬불꼬불한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나중에 새우도 키워야 하니 삼각모스도 심어줄게요. 배양이 아주 잘 됐어요. 새우 종류도 참 많은데요. 나중에 다 키워볼 거예요. 나무에 붙여주면 참 예쁘지만 저는 바닥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해요. 깔끔하게 잘 심어졌네요. 우리 꼬물이들 이사 갈 시간이에요. 물맛댐은 3시간 해줬습니다. 어항 세팅 4일 후에 치어를 넣어줬습니다. 우리 꼬물이들이 잘 커져야 할 텐데 30분 후에 와보니 다행히 다 살아있더군요. 수초 구석구석 돌아다니더군요. 저녁에 맘마도 넣어줬습니다. 맘마 먹자. 잘 먹는군요. 수초가 여기까지 자랄 거예요. 중간중간 변화 과정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